파하기 위해서 요셉을 당시 최강대국 예국으로 보낸 것처럼 다니엘을 보내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다리오 브레스 이런 사람들을 숨기게 만들어요. 네 왕조를 거쳐서 지나가게 하는데 그 네 왕조를 지나가는 동안에 다니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변하지를 않고 왕들은 넷이나 바꿔요. 왕들은 네 명을 바꾸면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조명하는 조명은 복음이에요. 벨사살 왕은 잠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면서 오늘 잔치를 통해서 성전에서 뺏어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고 하루 있다가 죽습니다. 신나게. 말씀에 작은 제목을 붙인다면 멸망의 서곡이에요. 오늘 잔치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고 죽기 전에 그야말로 발버둥 치는 그런 잔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전쟁에서 뺏어온 금잔이나 은잔을 가지고 술 마시고 파티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심각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공중에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그런데 그걸 인하여서 왕이 너무 겁이 많이 나고 떨려서 그야말로 양쪽 다리가 덜덜 부딪힐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왕후가 당신 아버지 때부터 꿈 해석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지 않냐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급하게 부르죠. 급하게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굉장히 꿈 해석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재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 꿈을 좀 풀어줄 수 있겠느냐? 내게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물 다 그냥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상 준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저주하는지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만큼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았으면 당신 가문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만하고 낮출 줄 모르는 당신은 심각한 잘못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가지고 당신네들이 술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이 저주의 이유입니다. 왕은 그런데도 참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하루 만에 망하지만은 왕은 왕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약속한 그대로 상급도 주고 벼슬도 줍니다. 다니엘에게. 그 벼슬 그대로 다음 왕조 다리오 왕까지 가지고 가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상급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벼슬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도 도와줄 수 없는 멸망에 대하여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도 도와주고도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은 이 뻔한 일을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망하는 일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왜 모를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그것만 모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정도 나쁜 놈이냐 하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고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더 나쁜 거 있어요. 여기서 더 나쁜 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상 덩어리,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 찬양한다. 너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은 못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오늘 뛰어드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금, 은, 뿌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멸망되고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죽는 것도 곱게 못 죽어요. 내가 영상에 올렸지만 김정은이는 절대로 늙어 죽을 수가 없어요. 3, 4대까지 망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정을 김정일과 그 할아버지 김일성은 그래도 병들어 죽었어도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늙어서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노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저주 중에 하나가 그 집에 노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가문. 오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 너무 자세하게 멸망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별사살은 정신 차리고 와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내가 정말 몰랐다 지금부터 내가 정신 차릴게 그렇게 철들고 안녕이에요. 이야기의 흐름만으로 볼 때에 뭘 그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 여러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때 뺏어놓은 거 자기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때 뺏어온 거 그거 가지고 술 좀 마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저주의 이유입니다.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왜? 하나님은 안 숨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가지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벼슬을 유지하면서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까지 4대에 걸쳐서 그대로 유지하는데 다니엘이 그러면 출세를 했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서는 복음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그 당시에 메대 파사 바벨론은 망하지만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달된다는 것, 그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이제 그 다니엘서 4장의 장면이 바뀌고 5장으로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합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다리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일을 잘하냐, 일하는 것 가지고 다니엘을 트집을 잡으려고 모든 표설하치들이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거기에서 약점을 찾아내자. 어제나 오늘이나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을 잘 생기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사람이 손해보도록 만드는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절대 안 좋아져요. 왕이 바뀌어서 이 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갖 무력을 다 동원해서 역시 세 친구들이 당했던 것처럼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또 왕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왕이 반지로 된 그 인장을 가지고 도장을 쾅 찍으면 왕도 그것은 취소하지 못해요. 그래도 좋다. 오늘부터는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이런 짓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그 어떤 신 앞에도 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달린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눈치챌 만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득달같이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대요. 죽여야 됩니다. 왕이 어찌할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지 뭐. 왕이 사자굴에 넣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참 슬프다 다니엘아. 그러고 집어넣습니다. 사자굴 속에다가.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물도 안 마시고 새벽같이 왕이 사자굴 앞에 도달을 해서 만군의 여호와, 늘 네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충분하셨느냐? 역시 이전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봤던 불목불 사건에서 봤던 것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향하여 물어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야기를 몰아가면 여기 또 불신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구원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가요?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네 사람의 왕이 지나가도록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로 벼슬아치로 심어두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사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기점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왜 살아요? 물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안 그러면요. 왜 살아요? 글쎄 왜 살지? 죽지 못해 살겠지 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짓 해요. 무슨 엉뚱한 짓 하냐. 금잔, 은잔 다 가지고 와라. 물론 술 마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많이 버는 건 좋죠. 근데 뭐 때문에 버는지도 몰라요. 그냥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무엘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어서 나는 산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